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최초의 기록을 세운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연 여성 과학자들. 그 중심에선 네 명을 만나봅니다. 화력발전소의 석탄 폐기물에 주목해 이산화탄소 저감 및 활용기술로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마이다스 터치의 그 부분을 갖고 실증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전량을 자원화하는 그 부분들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하나의 기술에 그치지 않도록 연구소 안팎을 종횡무진하며 보다 실증적이고 현실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지질자원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세계가 주목하는 주옥 같은 기술들이 탄생한 곳인데요. 아, 어디에... 치료는 잘 샘플링 다 했나? 아, 네, 그거예요. 매우 파인한 그 댓글로. 네. 오늘은 어떤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발전소에서 순환층 보일러 방식이라는 CFBC에 대한 버튼 애쉬하고 플라이 애쉬 부분을 차수성 시멘트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는 가장 첫 전처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기계 광물 및 산업 부산물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최초의 여성 자원공학자 안지환 박사입니다. 실험 원료는 발전소에서 나온 재를 활용하는데요. 물과 혼합해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자성 물질들을 우리가 분리해내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자성을 가진 판에 용액을 흘려 금속 성분과 함께 중금속을 흡착해 걸러냅니다. 그리고 분리시킨 부산물 용액을 회전시키고 완전히 연소되지 못해 남아있는 것들을 흡착해 떠오르게 하기 위한 시약을 넣는데요. 이 과정은 미연탄을 제거해 순도를 높이고 그 안에 있는 희귀금속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타지하는 미연탄 성분을 우리가 올리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회수하는 그런 거죠. 중금속과 타지하는 석탄 등을 수차례 분리하고 분리한 용액에서 찾은 다른 물질들은 여과기로 걸러 분말로 만듭니다. 이 분말은 시멘트의 부재료로 쓰일 기능성 첨가제입니다. 안지환 박사는 이렇게 산업 부산물로 시멘트 대체제를 만들었고요. 이산화탄소 감축 원천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신규 방법론을 개발해 유엔에서 승인 공표하며 그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친환경 그린 시멘트를 만들어낸 것이죠. 일반 시멘트는 주재료인 석회석을 가열하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 그 시멘트에서 거의 석회석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석회석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44%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석회석 원료를 들어가는 만큼 산업 부산물로 대체를 했고 저희가 기능성을 향상하는 시멘트를 합성을 했습니다. 이 시멘트는 제조 시 소성로 가열 온도를 100도 이상 낮춰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긴급 보수공사에 적합하도록 일반 시멘트 대비 굳는 시간이 짧고 균열 발생을 최소화해 기능을 높인 특수 시멘트입니다.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마그네틱 안지환 박사의 원천 기술인 탄소 광물화 기술이 접목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CO2를 고정화시키는 또 CO2로 활용하는 복합탄산염을 제조하는 탄소나 공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발전소의 폐기물을 선별 분리해 액체화시킨 뒤 이산화탄소를 최적의 조건하에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고체화되어 가라앉게 되는데요. 기존 공정 대비 약 30% 정도의 저농도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 복합탄산염 생산 공정입니다. 폐기물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자원을 만드는 연금술사 같은데요. 이 기술을 제지산업에 적용하면 이산화탄소가 고형화되면서 페이지의 잉크를 흡착 제거해 재생용지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지원 박사를 다시 만난 곳은 광산 입구. 광산에는 무슨 일로 왔을까요? 그 국내에서 그 복합탄산염하고 차수성 시멘트를 경제성 부분 때문에 가행하지 않는 그 사이트에 저희가 폐광산 채움제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강원대학교 연구팀과 광물자원개발사와 함께 3년 전에 시공한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국내에 처음 들어간다고. 그치? 태어나서? 처음. 안전한 이산화탄소 육상 저장 장소로 주목받는 광산.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지중매설 방식을 통해 세계 최초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물 회수가 끝난 빈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복합탄산염을 자갈 역할처럼 골재 형식으로 넣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고기능 차수성 시멘트를 배합해 시공한 곳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공할 때는 첫 시공 후 다시 찾은 이곳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 중인데요. 나오게 되니까 내부로는 스며들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나오니까 얘가 버틴다는 것도 두수해요. 세계 최초의 폐광산 체험제 적용 기술이기에 의견을 나누며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국내 자원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즉 음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변 위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같은 경우에는 한 50 내지 60 킬로파스칼 정도에서 스테빌라이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안방공학적인, 지방공학적인 그런 충분한 캐파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산화탄소 지중매설 방식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네, 보통 채광을 그 루멘필라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처럼 캐내면은 나머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필라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못 캐기 때문에 이 룸을 저렇게 저런 부분으로 딱 채워놓으면은 안정성이 있으면은 이거를 기둥으로 해서 이 필라를 해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해수율보다 배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광산 수명이 그 정도 더 길어지는 겁니다. 국내 자원도 보호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로 현재는 자원 분야에서 손꼽히는 안지환 박사. 환경적으로 있을까 하는 그 부분들을 변수를 한 건데. 하지만 그 시작은 사실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확실하게 나와져 있지. 결국은 우리가 제조했던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지구과학을 좋아하던 그녀에게 선생님이 권유한 자원공학과. 네, 자원과도 30년 만에 그 여학생이 저 혼자였고 같이 합반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에서는 120명 중에 제가 여성 혼자였습니다.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석탄 연구, 연탄 연구, 그리고 불순물을 분리하는 연구들이 주로 되어져 있는데 손, 발, 그다음에 실험복이 거의 90% 이상이 검정 그 부분으로 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입학 후 실험실에서의 생활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새하얀 연고지를 꿈꿨지만 실상은 석탄과 검은재로 덮인 모습을 보며 그렇게 연구 인생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 우연한 기회에 석회석이라는 그 부분의 하얀 돌을 발견을 했고 돌출구로 저희가 그 석회석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석회석과의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아주 고부가 가치 하는 침강성 탄산칼슘이라는 그런 분야가 약 300개 이상의 용도를 갖고 있고 80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침강성 탄산칼슘은 입자의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라 크기와 형상을 조절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대학원 과정부터 30년이 넘도록 연구하며 일본이 독점하던 기술을 새로운 분야인 탄소 활용 및 순환 자원 분야의 적용으로 국내 최초로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으며 핵심 기술 사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안지원 박사를 만난 곳은 한 대학교. 연구에 바쁜 안지원 박사가 시간을 쪼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강원도는 특별히 거의 양면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시멘트나 석회석, 그다음에 발전소가 제일 많아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을 하면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CO2로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감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신산업 일자리들을 모색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포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그런 우리가 그녀는 연구자로서 자신이 쌓은 지식과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세상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럽이 실행하고 새로운 솔루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특히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지구 환경과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해 알려주고 싶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천 방안으로 개발한 카본 머니 시스템이 있는데요. 카본 머니 작동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현재 장비는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이 폐지를 모아서 어떻게든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이산화탄소의 신산업이고 순환경제의 가장 큰 부분의 실천입니다. 카본 머니 시스템은 사용한 폐지를 기계에 넣으면 폐지량을 포인트로 환산해주고 수거한 폐지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다시 고품질의 재생용지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선보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폐지를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이 기술은 세계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반가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수, 너가 저기 불고기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돼지고기 좋아해.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4개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 그녀의 연구를 함께하는 연구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인 건데요. She is a very important position, right? My lab is the top of the manager, right? So it's your care, right? 오늘은 저희 사무국에 있는 그 직원과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의 저희 팀에 있는 분들의 가족, 그다음에 그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 마치 연구 목표를 향해 함께하는 것처럼
한 곳을 향해 가는 길.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입니다. 도착한 곳은 한국자연사박물관. 소행성 충돌에 의한 공룡의 멸종입니다. 2억 3천만 년부터 살다가 1억 8천만 년 동안 살고 6천만 년... 이곳을 선택한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안 박사의 제안이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전 세계 오직 두 곳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부터 지구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연구원과 가족들이 함께 과학에 관심을 갖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전달됐을까요? 밤낮없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가족과 같은 연구실 직원들. 이들에게 이렇게 애정을 쏟는 것은 선배 과학자로서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 시트 is melting. 이게 예정일이 바로 제가 시험, 진급을 보는 시험 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 걸린 유일한 진급 시험이라 제가 펑펑 오르면서 유도분만을 해달라는 부분들을 하면서 눈이 그때는 거의 떠져지지 않을 정도로 부은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유도분만을 해주셨습니다. 유도분만을 하고 모든 그 부분들이 골몸은 안 되니까 주사를 거의 대부분을 맞고 돌돌돌돌 담요로 말고 저희 남편이 운전해서 대전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8시간을 봤습니다. 출산의 고통도 잊게 만든 것은 매 순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연구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 남편을 포함해서 저희 친정어머님, 뭐 친정아버님 시험이 뭐 대단한 거길래 바로 출산하고 시험을 본다는 건 불가능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인생이라는 것은 기회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건데 그 기회를 어떠한 이유로라도 잡지를 않으면 그 다음에 기회는 올지 안 올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수발을 들어주시고 추스리게 해주셔가지고 바로 제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대한민국에서 드물었던 광물 연구. 여성 과학자로 석회석의 불모지에서 연구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1세대의 연구 자들의 그 생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어떠한 도전적이고 위기가 엄청난 지뢰밭인 경우에도 아마도 저는 다시 돌아가면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은 많이 하겠고 하지만 다시 시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지환 박사를 다시 만난 곳은 강릉. 이 강릉 플랜트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특수하게 파랑장치 처리를 한 석회석까지 들어간 그런 애쉬라서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이 애쉬를 가지고 저희 최종적으로는 CO2를 고용화하고 그 안에 있는 희토류 부분들을 바로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받는 희토류. 가장 먼저 시료를 분석하고 석탄 발전소에서 나온 부산물 중에서 샘플링을 통해 어떠한 희토류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수한 용매로 액상화를 시킵니다. 액상으로 완전히 녹여서 그 고체가 희토류나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녹이는데 전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노하우 부분으로 굉장히 주의가 요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안에 귀한 희토류가 있다는데요. 이 희토류가 각각 얼만큼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을 가진 여러 가지 용매제가 필요합니다.
각기 다른 용매제를 넣은 용액에 희토류가 얼마만큼 있는지 분석기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희토류 중에서도 중희토류로 분리되는 디스포슘, 네오디움 등을 농축하고 회수하는 이 기술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재 부분에서 이렇게 중요한 가장 핵심 부분들의 원소인 디스포슘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희토류를 검출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는데요. 여기는 석탄재를 원료로 해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프랜트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까지 거의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 가동 중이고 석탄재를 하루 10톤가량 처리하는 세계 최초의 공정으로 현재로는 석탄재의 희토류를 최대 용량으로 농축 및 회수하는 플랜트입니다. 안주환 박사는 오랫동안 준비한 이 플랜트를 통해 탄소 기술의 거점을 만들 계획인데요.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시대, 국내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로 폐기물의 자원화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며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알칼리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을 하면 실제로 농축된 희토류 부분들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농축된 희토류 속에는 여러 가지 희토류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별 분리를 위해 219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도시광산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잘 돌아가고 있나?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네오디움. 이러한 안주환 박사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녀의 기술이 펼쳐질 무대는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베트남. 급격한 자원 고갈 속에서 안 박사는 미국과 함께 탄소 광물화 사업의 한국 대표 과학자로 함께하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정에서 농축된 모든 희토류들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219단의 부분들을 희토류를 각각 원소 부분들로 목적하는 희토류를 추출하는 그 설비를 저희가 믹스 세틀러를 구축을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나의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새로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녀의 또 다른 내일이 기대됩니다. 감사패 안지환. 기후위기로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속에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실험 정신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국내 자원 분야 1호 여성 과학자. 지속 가능한 우리의 내일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안주환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의 내일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게 마음에 진짜 딱 듭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실제로 A와 B가 만나면 새로운 C로 아주 어려운 분야를 새롭게 시도한다라는 것으로 도전의 세계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 도전의 미지의 세계로 계속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